그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피아노 좀 배울 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익숙한 건 맞아요. 드라마 OST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어? 들어본 것 같아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Along with the global population of Korean movies, their musical scores are also gaining global recognition. One composer, our globalist today, Lee Byung-woo, has created the musical scores for the Oscar-winning director Bong Joon-ho's The Host and Mother, as well as countless other movies and TV dramas. 수미야. But composer and music director Lee's love for music is invariably linked to his love for the guitar. An accomplished solo guitarist Lee joins us today to talk about what he has been up to and how he balances both sides of his very successful musical career. Welcome, Lee Kam-dong-nim, to The Globalist.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4월) 달에 뉴욕에서 굉장히 큰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뉴욕 그 더 타운홀에서 그 공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잠깐 소개해 주세요. 더 타운홀에서 그 초청 편지를 받았을 때 와, 세상에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공연이 솔로 공연과 그다음에 영화 음악,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연출했던 마더라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영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음악을 전부 라이브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영화는 틀어주고 있으면서 음악은 그 영화에서 뺀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영화 음악 콘서트 할 때는 그 영화의 주요 장면을 틀고 사람들이 그쵸? 아 이런 장면이 있었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통 연주를 그 주제 음악을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완전히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를 그 영화 그 고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가면서 근데 그거 꽤 긴장되는 건데요. 예,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주할 때는 조금 느리게 할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걸 전부 악보로 마디수를 재서 초와 다 맞춰서 그렇죠. 예, 그 컴퓨터의 그 시스템의 모든 거를 맞추는 그 작업이 또 굉장히 큰 한 작업이었고요. 그걸 라이브로 하는 거는? 예, 근데 이번에 특히 그 같이 연주를 했던 타냐 리언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인데 그분이 짧은 리허설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는 근데 그분도 그런 걸 처음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연주했던 할렘 챔버 오케스트라 그쪽도 이런 걸 처음 해봐. 그래서 그 모든 게 너무 이렇게 그 굉장히 추억과 기록이 많이 나온 그런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너무 좋았고요. 아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그러는데 해보시니까 그냥 하는 영화음악 공연이랑 이거랑은 물론 이제 긴장감 있고 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공연이 뭔가 달라지던가요? 일단 저는 이제 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시도 그거를 그런데 그 시스템 그 자체가 몇몇 사람은 Q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화면과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무슨 색이 나오면 앞으로 몇 초 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됐었죠. 그리고 뭐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그 타운홀에서 그 아티스트 디렉터가 보내준 그런 편지에서도 정말 뉴욕에서 최고의 공연 중에 하나였다고 예, 그런 얘기를 받았을 때
아, 또 한번 놀랐죠. 이게 이 세상이 사는 게 좀 놀라고 뭐 이런 거에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네. 또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면은 아마 다른 영화로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가 굉장히 외국에 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으로 영화가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영화도 뭐 옛날 괴물 뭐 감독님이 같이 그렇죠. 이미 벌써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그 클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냥 한때 일이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마도라는 그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좋은 스코어를 냈지 않았던 영화죠. 그 관객 수가 그런데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영화 음악 작업을 할 때도 너무 많은 사랑을 갖고 했었던 영화고 그리고 그 영화가 음악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굉장히 느린 음악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요. 너무 행복했던 게 그 뉴욕이라는 그런 그 바쁘고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느린 음악을 연주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 굉장히 느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 느려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그런 희망을 받고요. 예. 근데 영화 음악을 하시면 저 항상 궁금했던 게 그냥 음악은 아니잖아요. 영화와 같이 어울려야 되는 음악인데 그 영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세요? 영화가 일단 상당히 제일 큰 그 왜냐하면 항상 그 모든 이미지와 그 모든 스토리가 기본이 돼가지고 만드는 거고 또한 영화 감독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디렉션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제가 영화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는 대중음악과 어떤 클래식 음악 그 두 쪽 그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영화 음악이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독님이 이르자면은 괴물의 그 영화 음악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기억하고요. 한강 장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와 괴물이라는 그 주제와를 합성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신 거예요? 예, 잠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 음악을 하면서 그 어떤 서양 음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음악들 그리고 요즘에 트로트 음악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부활을 했지만 제가 음악을 만들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고 이 특정한 부분의 사람들만 많이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영화에 좀 그 다른 방식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듬이 이제 이런 이게 한강 창가 그렇죠? 여기까지 많이 듣고 여기서 약간 달라진 거. 아, 이게 약간의 또 미스터리가 나오네요. 예,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음악 다시? 이게 제가 음악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서 여기서 뭐 조금 더 계속 뭐 베리에이션이 되면. 뭐가 좀 금박하게 생긴 이게 왜냐면 괴물이 나오잖아요 한강에서 그 대부분 괴물 나오면 이제 뭐 괴물에 뭐 이런 긴장감들을 이제 주는 게 그 영화에 부합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쓰면서도 그 안에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멜로디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마더 같은 영화에서도 사실
이 초반 부분에 이렇게 그 골프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고 그러는 건데. 어머 한 발 더 하게. 엄마! 쫓아가! 쫓아가! 거기도 사실 막 이렇게 해서 긴장되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도 네. 거기 나오는 멜로디는 기본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서 발전을 시킨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랑 지금 사실은 진짜 사극, 진짜 스캔들. 아, 스캔들이요? 이랑은 또 완전히 여기도 아, 연결이 되나요?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처음 영화를 만들 때 사극을 만드는데 네, 네. 음악은 바로크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작이 약간 그래서 그럴까요? 맞아요. 음악은 바로크 음악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감독님 지금 하시니까 바로 아, 바로크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스캔들을 볼 때 이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 시대의 사극이랑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시대랑 이 바로크 시대는 시간적으로 장소가 달랐지 많이 공통되는 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이라고 하나요? 뭐 그 시대의 네. 느낌이 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반영이 된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소름 끼친데 어떻게 영화를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이 그런 것까지를 다 정말 간단한 멜로디에 그걸 담아요? 그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압력을 받다 보면은 그 언제까지 해내야 되니까 네네.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은 재미삼아서 얘기할 때 억지로 간신히 그다음에 네. 그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이는 그런 거가 합쳐졌을 때 이게 뭐 나오는 것 같다고 적절하게 예. 밀어붙여야지 나오지 않나 싶은 얘기 들기도 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감독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영화 음악을 작곡을 하실 때는 물론 영화에 맞는 것도 하지만 지금 아까 들려주셨던 것도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멜로디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한국 영화를 보는 관객이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통하나요? 요번에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마더라는 영화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은 네네. 경우가 거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들의 기억력이 나게 하는 운동을 가르치면서 이게 저주받은 관자놀이라는 거다. 그러지 꼭 이거 기억 나고 싶으면 이걸 해라. 이렇게 막 돌리는 거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 영화에 이런 거를 많이 이런 거를 넣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 반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음악 그 마더 그 첫 장면에 나오는 춤 있죠. 그리고 관자놀이 나오죠? 뭐, 예. 이런 이제 라틴 음악으로 가는데 재밌었던 게 이번에 이 연주를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타냐 리온 그분이 태생이 쿠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쿠바 음악 너무 좋아하고 지금 나온 이 리듬이 이게 볼레로라고 그게 이제 쿠바 쪽의 리듬이거든요.
들어보시면 뭐 라벨의 볼레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자기가 그쪽 리듬이라서 너무 좋아한다고 보면서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훤히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아 이게 어떤 음악으로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볼레로를 그 하면서 내가 이걸 당신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유럽에 있는 그 한식 주방장이 한식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음악이란 건 universal language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이 영화는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이라는 장화홍련 공포 영화인데 음악 주제가 너무 아름답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 곡으로 또 다른 영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주제입니다. 근데 감독님의 그 백그라운드에 사실은 굉장히 클래식 음악 교육을 오랫동안 받으셨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고 피바디에서도 그렇고 그런 백그라운드와 또 전에는 포크송도 하셨고 네. 굉장히 흔치 않은 조합인데 어떻게 이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오늘날까지 오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그렇게 갔는데요. 처음 비엔나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클래식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는 저한테 이렇게 계속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왜 내 연주는 재미가 없나 그런 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클래식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나 클래식 교육을 받으면 재미있어질까? 예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경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비엔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 거기서 이제 기타과가 있으니까 뭐 놀러 와서 시험을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물론 안 되겠지 그러고서 가서 시험을 봤는데 된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놀란 거죠. 네.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오나. 그래서 이제 1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처음 거기 갔을 때 이제 문화적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말도 그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방식도 그랬고. 그 학교의 그 가장 재미있는 게 무슨 과목이든지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가 되면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앉아서 물어보고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게으르고 이렇게 좀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적응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도 좀 이제 잘 못 나가고 뭐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출결 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너가 얼마큼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는 또 다닐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왜 내 연주가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는 그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아 근데 감독님 지금 말씀하시면 하신 게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첫째, 빈 국립 음악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 예.
수년의 음악 교육을 받고 받아야지만 합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합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천재성이 있는 건가? 천재성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기타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기타라는 악기를. 그리고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악보를 사다가 그걸 다 기타로 이렇게 쳐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런 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재밌었죠. 그래서 헤비메탈, 락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지만 또 제가 들을 때는 와그너나 슈트라우스도 일종의 헤비메탈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격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다른 게 많지만 저한테 주는 감동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식 기타도 쳐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를 선생님들 보면은 저한테 어떤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잘한 학생이 아니라 아, 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꼴찌로 넣어준다든가 뭐 그래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예, 그래서 입학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감독님이 왜 내 음악은 재미없을까라고 아 그거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많이 연주한 거랑 네. 그다음에 약간 음악을 조금 이해하고서 네. 왜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음악들이 상당히 많이 그 요즘에는 유럽 음악에서 발전된 소위 functional harmony라고 그러죠. 기능적인 화성. 이 화성이 어디로 가는 길이 있고 어떤 음은 커야 되고 어떤 음은 그거보다 작아야 되고 이 구조상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부터 커져야 되고 작아야 되고 뭐 그런 음악적인 표현 방식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느린 음악을 해도 그것을 잘 표현한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따라 들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 기능들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모르고 했었던 연주에는 그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화려한 거 이런 거를 하다가 또 좋아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음악이 주는 이런 언어가 저희도 언어 할 때 어떤 거는 크게 하고 어떤 건 작게 하고 뭐 이런 거가 있듯이 음악도 그런 거를 좀 표현할 때 있어서 많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나 뭐 범위나 여러 가지가 풍부해지신 것 같은데 요새 K 뮤직 뿐이 아니라 K-POP도 굉장히 또 해외에서 난리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 K-POP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예. 요새 같이 활동을 하시는 아 저는 거기에 어떻게 없으세요? 아 K-POP의 그거를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은 좀 알지만 제가 K-POP에 가장 가까이 갔던 아이유를 보내 앨범에 두 곡을 했었는데 너무 행복했죠. 어떤 면에서요? 일단 아이유라는 가수가 너무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곡을 같이 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라이브로 연주했어요. 어떤 예. 곡 하셨어요? 뭐 한 곡은 제 곡 중에서 가을마다 나오는 가을 아침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이제 편곡을 해서 하나 넣고 그다음에 제가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은 이라는 사랑 노래인데 그거를 같이 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그 자신만의 그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그리고 뭐 워낙 지금 뭐 탑 그런 그렇죠. 그 네. 가수이고 글로벌 스타이죠 예 네. 그런 그 음악을 정말 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앨범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 소수의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셨고 또 더 놀랐던 게 어떤 해외 유튜버가 그 곡을 그대로 기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똑같이 해서 자신의 그에다 올린 거 보고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칭찬이죠. 그 곡에 대한. 감독님 지금 일단 뉴욕 연주 끝나시고 지금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 올해는 일단 영화 음악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게 하나 이제 9월에 개봉하는 거가 남아 있고. 9월에 어떤 영화가? 그 영화 제목을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네. 영화가 재밌는 게 코로나 이전에 기획돼서
만들어졌던 그런 바이러스에 관한 영화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화에서 상상하던 그 스토리랑 실제 우리가 경험한 것과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에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을에 개봉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영화 막 작업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공연하는 거 몇 개 있고 이게 방송이라서 말씀드릴 건 못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 관계 또 외국 관객들 만나실 기회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성공을 빌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를 찾아주세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기타를 꼭 가져오시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onjie out.